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례 2번, 불쌍한 귀하자 복수 면허 취소 사건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설문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례 1번에서 말씀드린 대로 순서대로 가시도록 합니다. 문제 보고, 설문 보고, 문제 보고, 참조 전문까지 5분. 그 다음, 개요 짜는 거 5분, 그리고 나서 답안 작성 들어가게 됩니다. 예, 먼저 문제를 보도록 하면, 갑은 외국인 노동자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근무 여건이 열악한 기피 업종에 종사하던 중 대형 화재 사건 현장에서 다수의 한국인을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에 귀화한 자이다. 뭐, 귀화 허가. 강학상 특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좀 길죠? 예, 문제가 길면 마음을 조금 더 놓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문제를 읽을 때,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법률적 의미가 있는 사실관계를 판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률적 의미가 없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읽은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대로 넘어가 주시고, 이후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며, 2종 소형, 1종 보통,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동그라미 치셔야겠죠? 2종 소형, 1종 보통, 1종 대형 동그라미 치시고, 각각 취득했습니다. 복수 면허를 보유하고 있겠죠? 예, 이 복수 면허 보유라는 부분이, 예, 이것을 취득할 때는 각각 취득을 했는데, 취소할 때는 한 번에 취소할 수 있겠는가? 예, 복수로 취소할 수 있겠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당결부금지원칙 논점이 될 텐데요. 그래서 핵심 논점이니까 동그라미를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여기다 동그라미 1번 하나 쳐보세요. 백혈병에 걸린 아내와 세 자녀의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퀵배달 업체에서 이륜자동차로 일하고 있고, 여기까지가 동그라미 1번입니다. 쭉 밑줄 그어놓고, 예, 이 부분은 핵심 논점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칠 겁니다. 뭐 핵심 키워드만 하나 잡아보시게, 두개 잡아보시게 되면 생계 동그라미, 그다음 이륜자동차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으면 첫 번째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이 문제는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비례원칙 위반에 대한 문제입니다. 항상 문제에서, 예, 뭔가 불쌍한 사정이 발생하면, 아, 이것은 비례원칙의 논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례원칙과 관련된 첫 번째 단서가 등장을 했고요. A 교회에서 대가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승합차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건실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 단락하시게 되면, 2010년 1월 1일, 이렇게 날짜가 등장하면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닥 날짜와 관련성은 없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늦은 밤, 외국인 노동자들을 집에 태워다 주려는 갑에게 평소 고마움을 느껴온 한 외국인 노동자가 감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 고향에서 가져온 술이라며 한 잔만 맛보기 바란다. 고 권하는 바람에, 예, 갑은 여기서부터 동그라미 2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쭉 밑줄을 그으시고요. 예, 간청을 이기지 못하고 딱한 잔을 마셨으나, 여기까지 밑줄 그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간청 동그라미, 딱한잔 동그라미, 이런 키워드를 답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간청과 딱한잔 먹었는데, 야, 면허 취소까지 하는가? 비례원칙 위반 문제가 생기겠죠. 예, 술이 독하여 결국 취하고 말았다. 그러나 아직 여기서부터 다시 동그라미 3번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남아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밑줄을 쭉으시고 또두개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예, 추위 동그라미 치시고 어쩔 수 없이 동그라미 치시면 이게 동그라미 3번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동그라미 1번과 2번과 3번에서 불쌍한 사정이 발생을 했고, 이게 이제 비례원칙의 문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읽는 순간에 답안의 구성까지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답안의 구성은 개요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5분 동안 읽을 때 체크하고,
그다음 메모해 놨던 내용들 단서를 바탕으로 개요를 짜면서 이제 조립을 하는 겁니다. 순서를 배치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 시점에 답안이 머릿속에 전부 연상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입니다. 0.15% 밑줄 그시고 예, 면허 취소 사유라고 써 놓으시면 되겠죠? 네. 주치 상태에서 9인승 승합차. 예, 9인승 승합차 정말 중요한 단서입니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어떤 차량을 음주운전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주치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데 9인승 승합차입니다. 승합차를 운전했습니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 음주운전 차량이라고 써 놓으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차량. 운행하여 가던 중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었고 경기지방경찰청장을은 여기서 지방청장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예, 이 부분은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거죠. 정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열고 주체라고 써 놓으시면 됩니다. 정당한 권한, 괄호 열고 주체. 정당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주체의 위법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처럼 다수 문제풀이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문제를 읽으면서 더 많은 논점을 음미하실 수 있고요. 전에 풀어봤던 것과 비교하면서 이와 같이 많은 논점을 떠올릴 수 있다면, 추출하실 수 있다면요. 그 중에, 여기서 설문에서 물어본 내용 중에 필요 없는 것들을 이제 버리면 되니까,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가 버리는 것이 훨씬 더, 논점을 발견하고 문제를 푸는데 안전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이처럼 도움이 됩니다. 갑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또 한번 느껴볼까요? CF 면허정지 한번 써보세요. 면허정지. 만약 면허정지라면은 별표 28 위반에 따른 위법 여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면허 취소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별표 28 위반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뭘또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CF 면허정지를 해놨잖아요. 거기다가 땡땡이 치시고 별표 28 위반 그 다음에 슬래시 그신 다음에 실내보호 이렇게 써놓으세요. 실내보호. 그러니까 면허정지를 하고 여수시 소호동 사건 생각해보시게 되면 다시 면허 취소라면 실내보호원칙 위반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면허정지하면 그 면허정지가 별표 28 위반이다. 면허정지하면 그 뒤에 면허 취소라는 것이 실내보호원칙 위반이다. 예,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지만 지금은 최초의 면허 취소를 했기 때문에 면허정지가 등장한 상황과 예,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소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그만큼 예,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예, 설문 1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종 보통 면허 취소는 적법한가? 2번입니다. 2종 소형 면허 취소는 적법한가? 3번입니다. 1종 대형 면허 취소는 적법한가? 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적법한지를 물으면 위법한지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적법 요건의 흠결 문제가 될 겁니다. 적법 요건은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이 있죠. 그러면 보세요. 먼저, 주체의 하자 문제가 존재합니까? 지방청장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겠고요. 두 번째,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까? 절차나 형식의 문제는 현재 문제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으면 정상적인 상황으로 우리는 처리한다 이거죠. 따라서 절차와 형식의 하자도 없습니다. 주체와 절차와 형식의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용의 하자로 집중해 들어가게 되겠죠? 예, 내용의 하자는 법률 요보 위반, 법률 우위 위반 두 가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엔 면허 취소기 때문에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문제여서 예, 3세트 형제가 등장을 하죠. 3세트 형제는 취소 사유, 법률 요보, 제한 법리 이렇게 순서대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예, 취소 사유라고 하게 되면 현재 이것은 예, 철회에 해당을 할 테니까 음주운전에 따른 취소니까 후발적 사유죠. 예, 그래서 철회에 해당하니까 철회 사유를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이 철회 사유가 부동철사 계벽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은 법령상 처리 사유가 존재하고요. 철회의 법률유보 적용에 대한 문제가 있기는 있으나 필요가 없다. 법률상 근거, 불효설 입장이 이제 판례 입장이고 타당할 텐데 이건 또 도로교통법 93조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안 됩니다. 그다음 이제 제한 범위를 들어가는 건데요. 이 제한 범위를 여러분들이 제게 배운 대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그 안에도 세 가지 내용이 순서대로 있었는데요. 신뢰보호원칙을 중심에 두고 그 위에는 강화된 신뢰보호로서의 실권의 범위, 그 다음에 신뢰보호원칙의 한계와 관련을 맺고 있는 비례원칙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문제에 따라서 이거는 기본 원칙을 말하는 것이고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는데 부당결부금지원칙, 자기구속원칙, 경찰책임원칙 이런 것들이 질문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 중에 부당결부금지원칙에 해당을 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실권의 법리,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실권, 신뢰, 비례 문제는 공통론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당결부금지원칙 플러스 알파 부분은요, 요거는 이제 개별적 논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복수면허 취소 이럴 때 추가되는 개별적 논의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부당결부를 제외한 나머지 결론을 한번 바로 단도직입적으로다가 한번 도출을 해보도록 할까요? 실권의 법리는 어떤 경우라고 했어요? 독일은 1년, 그다음 학자들은 2년, 우리 판례는 3년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음주운전 적발된 다음에 단속되고 나서 면허 취소를 안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실권의 법리는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문제는 여수시 소우동과 비교해 보시게 되면 중간에 면허정지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음주운전이라는 귀책 사유로 인해서 보호가치인 신뢰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없고요. 이제 하나 남은 것은 비례원칙인데 이 비례원칙에 대한 문제도 음주운전에 따른 참혹한 교통사고라는 일반 예방적 공익이 훨씬 크다라고 해서 우리 판례가 엄격한 잣대를 적용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세 가지 모두 다 실권, 신뢰, 비례 이세 가지는 말이죠. 여기서 일종 보통, 이종 소형, 일종 대형에 모두 다 적용되는 공통입니다. 그렇죠? 공통적인 사항인데 하나도 위법 사유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설문 1, 2, 3이 뭔가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이 되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 공통적인 제한 범위 쪽에서는 서로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개별적인 논의로서 부당결부금지원칙 쪽에서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은 올라가서 읽어보시고요. 학생들은 문제를 1회독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랑 공부할 때는 계속 내려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푸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요 단서에 밑줄을 긋고 핵심 논점에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문제를 하나씩 뜯어 분석하겠는데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문을 이렇게 본 다음엔 다시 올라가서 문제를 통해서 단서를 주워 모으는 시간을 한번더 가져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겁내지 마시고요. 저의 시험 경험으로 보게 되면 저는 시간이 5분이 남아도요. 뭐 그냥 올해는 원래 떨어졌다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5분이 남아도 하나도 불안한 게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욕심이 있어야 불안함이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불안하지 않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 점을 찍는 그 순간까지 처음 시작할 때와 똑같은 페이스로 그냥 쭉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뭐 다시 올라가서 단서를 모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생략한다거나 개요 작성하는 시간을 생략한다거나 하는 순간 뭔가 놓치게 되고 그런 퍼즐이 맞지 않아서 질문한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의 답을 쓰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 여러분들 항상 경계하셔야 되겠고요. 참조 전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조 1항은 음주운전 금지였었고요. 44조 2항은 음주 측정이었었습니다. 특히 맨 끝에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이문 부분이 수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음주 측정은 임의 조사가 아니라 강제 조사에 상대방한테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받아들여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 조사가 되고요. 그다음 그 법적 성질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뭐 그걸 묻고 있는 건 아니겠고요. 그 다음, 사항을 보시게 되면 0.05%가 주치 기준이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93조 1항이 지금의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될 테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 부분이 바로 수권 규정입니다. 그에 따라 밑에 행정자치부령, 도교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가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할수 있다 결정재량 인정되고요. 취소시킬 수도 있고 정지시킬 수도 있으니까 선택재량도 동시에 인정이 됩니다. 뒤쪽에 단서에 해당하면 재량이 아니라 기속으로 볼수 있을 텐데 지금의 문제는 44조 1항의 음주운전 금지 위반 문제니까 1호에 해당을 할 테고 1호는 단서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재량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가게 되니까 91조 외에도 53조가 하나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를 여러분들이 비교해 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조에 보니까 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류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면허별 운전 가능 차량을 별표 18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 등장한 부분이네요. 그러면 이 내용이 과연 기관의 행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인의 행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별표 18을 보니까 일종 대형은 이런 차를 일종 보통은 이런 차량을, 이종 소형은 이런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바로 사인이 됩니다. 따라서 사인들은 이에 따른 운전만 할수 있는 거겠죠. 뭐, 이종 소형 면허를 가지고 위에 있는 승용 승합 자동차를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부분입니다. 행위 기준은 권리 의무와 등치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별표 18, 내용이 많아서 별도의 표를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 별표 18, 53조 쪽 내용은 바로 무슨 말씀이에요? 내용이 법규명령입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법규명령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규명령 형식의 법규명령이기 때문에 형식과 실질 모두 다 법규명령이면 그 법적 성질은 당연히 법규명령이 될 겁니다. 그다음 91조 1항에 보시게 되면 이 제재 처분의 기준은 별표 28로 정한다고 했고 별표 28에서는 면허 취소의 개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면허 취소를 하는 쪽은 바로 지방청장 행정기관입니다. 따라서 기관의 행위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식은 시행규칙 법규명령이고 내용은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서로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로 인해서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지겠네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쪽에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내용을 보시면 별표 28과 별표 18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제재 처분 기준으로서 기관의 행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18쪽에서는 운전 가능 차량 이런 차만 운전해라 라고 해서 사인의 행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식과 내용에서 내용이 하나는 행정규칙, 하나는 법규명령이 되는 것이고, 위쪽은 불일치, 밑에는 일치되고 있으므로, 예, 밑에는 당연히 법규명령이어서 별도의 법적 성질 검토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불일치가 됐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형식에 따라야 될 것인가, 내용에 따라야 될 것인가 문제가 발생할 테고요. 여기서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가 나오게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처럼 만약 이것을 법규명령으로 보게 되면 이게 법이 됐죠, 시행규칙이. 그러면 상위법으로 법률과 하위법으로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하위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 적용 우선순위였었습니다. 시행규칙에 적용을 받게 되고 그에 따르게 되면 면허를 제재 처분을 해야만 하고 또그 제재 처분은 면허 취소여야만 한다. 라고 해서 기속행위가 돼버릴 겁니다. 그래서 전혀 재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정 재량도 선택 재량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판례와 같이 이것을 행정규칙으로 보게 되면 예, 이 별표 28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은 오직 도로교통법 법률 하나밖에 없고 그에 따르게 되면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재량행위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결정 재량도 선택 재량도 인정이 되는데요. 음주운전을 했지만 전혀 제재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 처분을 할 것인지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만약 제재 처분을 한다면, 제재 처분을 한다면 어떤 제재 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길 겁니다. 그래서 별표 28을 행정규칙으로 보면 그것은 결정재량, 선택재량이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뒷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법규명령으로 보고 기속행위로 보든, 이렇게 해서 행정규칙으로 보고 재량행위로 보든지 간에 또 재량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 무엇을 취소할 것인가입니다. 무엇을 취소할 것인가. 무엇을 취소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금 여기서 재량이냐 기속이냐를 논의한 그 범주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전혀 다른 평면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논의의 평면을 바꾸신 다음에 무엇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예, 위로 봐도 아래로 봐도 역시나 재량이 될 것이고 예, 어떤 면허를 취소할 것인지니까 선택 재량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바로 부당결부 금지원칙 위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논리적인 순서를 여러분들이 예,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으셔야지 답안을 쓰는 과정에서 예, 실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쓰게 되면 예, 말실수가 나오고 스텝이 꼬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참조 조문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예, 답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인 검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각각의 설문이 문제되는 행정작용이 서로 다르면 그 설문 안에서 법적 성질을 검토하고, 만약에 하나의 행정작용이 모든 설문에 걸쳐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앞쪽으로 도치시켜서 처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도치를 시켜놨습니다. 네, 면허 취소는 음주운전에 따른 것으로서 후발적 사유가 인정되므로 강학상 철회에 해당을 할 겁니다. 직권 취소와 철회 비교해 주시고요. 위병소 적발장입니다. 위병소 적발장. 위병소에서는 거동불심자를 적발하는 사람이 짱입니다. 위병소, 위법, 성립, 소급. 이게 직권 취소고, 적발장, 적법, 후발 장례, 이게 철회입니다. 그 중에 핵심은 후발적 사유냐 아니냐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후발적 사유니까 철회가 맞습니다. 행정처분 부분과 그 다음 재량기속 논의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행정처분에 대한 문제는 예, 운전할 수 있는 권리 박탈, 뭐죠?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가 핵심입니다. 권리 의무에 영향, 영향이라는 것은 사실 변동보다는 조금 큰 개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선은 변동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변동은 예,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운전을 할수 있는 권리의 문제고 그것의 소멸의 문제로서 변동입니다.
발생, 변경, 소멸을 내용으로 하는 변동만 우선 여러분들의 생각을 영향 쪽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권리금의 영향을 미친 게 맞고요. 처분 인정되며, 그 다음에 법에서 가능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량 행위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점은 바로 뭐냐면, 법적 성질을 이렇게 검토할 때는 법률 기준입니다. 예, 뭐 여기서 이 별표 28의 법규 명령을 보면 기속행위가 되지 않는가? 이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뒤쪽에서 실제 논의를 시작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처음에 요리재료를 준비할 때는, 예, 이때는 법률 기준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법률 기준이 됩니다. 그다음 로마자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원칙을 세워놓고 그대로 시험장에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내가 이걸 앞에 배치할까, 뒤에 배치할까, 뭐 이런 고민하다 보면 시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준비된 대로, 계획된 대로 여러분들은 그대로 움직이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건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법적 성질은, 예, 이어서 검토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적 성질은 이어서 검토한다. 따라서 위에서 행정작용 법적 성질을 검토했으면 밑에는 행정입법 법적 성질을 바로 연타로 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별표 28의 법적 성질 검토는 왜 하게 되는 걸까요? 예, 별표 28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부당결부논이 나옵니다. 그러면 필요가 없어 보이죠. 그 다음에 실권의 법리와 신뢰보원칙은 공의신뢰보원칙이고요. 얘네들을 기속과 재량, 역시 마찬가지죠. 기속과 재량, 이 부분의 기속재량과 관계없이 논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또한 별표 28의 법적 성질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실권의 법리, 신뢰보원칙, 부당결부금전칙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비례원칙이죠. 예, 비례원칙에 대한 문제는 재량행위에서만 검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 재량이 아니라 이쪽 재량에서 검토가 되는 게 바로 비례원칙입니다. 따라서, 예, 비례원칙에 대한 검토 때문에 지금도 별표 28의 법적 성질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별표 18의 법적 성질을, 예, 따로 검토하지 않는 점 설명드린 대로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별표 28 들어가시게 되면 학설 판례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 규칙 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연결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서로 불일치하기 때문에 학설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헌법에서 법규명령은 법률의 수권을 받아서만 만들 수 있다라는 위임입법의 취지를 반영했을 때 원칙적으로 수권 여부 기준설이 맞고, 만약 지금처럼 수권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잠깐 포기하시고 생각을, 예, 법규명령서를 취해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는 법규명령의 엄격한 제정 절차를 언급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 18페이지 가시게 되면 판례에 따르면 행정 규칙이다. 절대 빠뜨리면 안 되고요. 판례와 다른 입장을 취했을 때는 판례에 따른 결론을 반드시 도출한다. 그렇게 되면 경우의 수가 나눠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3번에 보시면 법규명령으로 보게 되면 기속행위가 되고요.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하위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이겠죠. 예,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됩니다. 다만 뒷부분 조심하시고 무엇을 취소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예, 그래도 재량이다. 그래도 재량이다. 옆에 써놓으시고 취소 대상 선정이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취소 대상 선정, 어떤 면허를 취소할 것인가? 문제는, 예, 어떻게 봐도, 별표 28을 어떻게 봐도 재량이 됩니다. 선택 재량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 CF 하나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권 발동 대상 선정, 이렇게 해서 CF 경찰권 발동 대상 선정,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서 어떤 면허를 취소할 것인지 문제는 그 사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권 발동 대상 선정은 누구에게 경찰권을 발동할 것인가 문제여서 이건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 무엇을 취소할 것인가? 이 문제는 사물을 대상으로 하고
부당결부금전칙이 문제가 된다면 경찰권 발동 대상 선정, 예, 누구에게 경찰권 발동할 것인가 문제는, 예, 경찰 책임의 원칙 문제로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시는데, 경찰권 발동 대상 선정, 이것이, 예, 사람일 때, 사물일 때 나누시고, 사람일 땐 경찰 책임의 원칙, 사물일 땐 부당결부금전칙 논의로 연결된다. 항상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예,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행정법은 상당히, 예, 수학과 비슷한 과목이기 때문에 정확한 체계와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암기의 양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겁니다. 그 다음 행정규칙으로 보시게 되면, 예, 이건 법률에 따르니까 재량행위가 되겠죠. 법률 적용을 받을 것이고 결정재량, 선택재량 모두 다 인정되고요. 그 다음 이제 뒤쪽에 보시게 되면 적정한 재량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전체 재량을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재를 할 건가, 그 다음에 한다면 어떤 제재를 할 건가, 그런데 면허 취소를 한다면 무엇을 취소할 건가, 이 모든 것이 재량이 되죠. 세 개가 모두 다 행정규칙으로 파악하면 세 가지 재량이 존재하고 있고, 이 세 가지 재량이 모두 다 적정한 재량권 행사가 돼줘야 되겠습니다. 예, 저기까지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 로마자 3번, 이제 그 적법성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문제에서 우리가 짚어본 바와 같이 특별히 주체 절차 형식의 하자는 없어 보이고 내용으로 접근합니다. 철회 사유, 법률 여부, 제한 법리, 이렇게 3세트 형제를 들어가게 될 텐데, 철회 사유는 도로교통법 93조에 법령상 철회 사유가 있습니다. 부동, 철사, 개벽, 철사가 움직이지 않으니 이제 철회를 해야 되겠구나.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법령상 철회 사유에 해당을 하고요. 법률 요구 원칙은 직권 취소보다도 철회가 더 침입적이지만 그보다는 이것이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점 때문에, 예, 사전에 입법자가 일일이 예측하여 전부 기록하고 규율할 수 없으며, 또한 뒤에 제한 법리가 대기하고 있으므로 그 철회권 남용을, 예,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 그 조화 균형을 달성하는 견해는 법률상 근거 불요설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근거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 4번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의 제한 법리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세 개 면허 모두 다 공통적인 실권 실뢰 비례가 있고, 그 다음 각각의 면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부당결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으로는 체계를 세워놨지만 답안을 쓸 때는 비례 원칙은 항상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서가 답안지에는 실권 실뢰 부당결부 그리고 비례 순서로 배치되어야 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례 원칙은 항상 맨 마지막에서 검토하게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면서 순서를 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수익적 행정행위는 이미 허가, 면허 등이 나와서 상대방이 이미 권리를 득한 상태, 즉 기득권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 법리가 따라 붙는데 그 핵심은 신뢰보호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복수면허 취소라는 점에서 부당결부가 들어가는데요. 맨 밑에 줄에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CF, 지금 말이 복수면허고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수면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CF 걸어놓으시고 하나의 면허 취소라고 써놓으세요. 하나의 면허 취소. 하나의 면허 취소여도, 예, 부당결부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왜? 지금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기출 문제들을 보게 되면 갑이라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면허를 전부 취소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해서 복수 면허라는 논점과, 예, 문제의 질문을 그대로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아주 단순합니다. 알고 있는 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각각 1종 보통, 2종 소형, 1종 대형을 각각 설명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질문을 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의 면허 취소로 질문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도 부당결부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유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부 취소라는 표현이 안 나와도 부당결부는 논의한다. 19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외보험 측의 일종인 실권의 법리를 포함시켜서 1년, 2년, 3년 이중 독일 학자 판례입니다. 독일 학자 판례에서 상당한 기간 경과 없으므로 문제 없고, 그 다음 음주운전 귀책 사유 있으므로 실외보험 측도 문제가 없다. 그 다음 양가로 3번이 비례원 측이 아니라 부당결부 들어온 걸 주의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별표 28이 법규명령인지, 즉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이 내용이 문제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취소할 것인지는 그 취소 대상 선정이죠. 이것은 선택재량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검토를 할 건데, 그네 번째 줄에 승합자동차 음주운전을 밑줄을 그시기 바랍니다. 승합자동차 음주운전,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게 문제마다 승용 자동차로 출제될 때가 있고요. 이륜 자동차로 출제될 때가 있고요. 승합 자동차로 출제될 때가 있고,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레카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음주운전 했는가? 이건데요. 우리 아래 부당결부금전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결부금전칙은 공행정작용과 그리고 반대급부 서로 간의 실체적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요건을 잡는데, 실체적 관련성 이 부분이 핵심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관련성이 있다 없다 논의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부당결부금전칙은 실체적 관련성 문제인데, 여기에는 내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위에는 사실적 문제고 밑에는 법적 문제입니다. 얘는요, 사실관계에 있어서의 문제고, 얘는요, 얘는 그 수권 규범, 법률의 문제입니다. 원인적 관련성은 원인과 결과 관계가 제대로 성립하는가, 목적적 관련성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하는가, 이런 문제인데요. 원인적 관련성의 원인과 결과, 그 원인이 뭐예요? 지금, 음주운전 했다. 그 다음에 결과, 어떤 면허를 취소하는가,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목적과 수단, 이렇게 비교하시게 되면, 도로교통법의 입법 목적하고, 지금의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하고, 이걸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건 사실관계 문제고, 이거는 그 근거가 되는 수권 규범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동차를 운전했고, 음주운전했고, 어떤 면허를 취소하는가. 이렇게 원인 결과가 매칭이 되는가 보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입법 목적, 수권 목적이 뭐죠? 원활한 도로교통과, 그 다음 안전한 도로교통입니다. 원활과 안전한 도로교통, 그 소통을 보장, 확보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어떤 면허를 취소하든지 간에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목적적 관련성이 깨질 리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위쪽으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원인적 관련성이 주로 질문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런 식의 유형이 등장을 합니다. 주된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처분 목적과 처분 내용 사이의 관계가 논의가 됩니다. 여긴 처분 목적이고, 밑엔 수권 목적이라는 점을 주의해 주시고요. 이 주된 급부, 반대 급부는요, 주된 급부가 뭐예요? 주된 급부, 이것은 뭔가를 준다는 거예요.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한테 뭔가를 줍니다. 반대 급부는요, 행정 객체가 행정 주체한테 반대로 뭔가를 주는 겁니다. 반대로 준다. 반대 급부, 반대로 준다 이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는 보통 부관이죠. 부관. 우리 이제 공제회 사례에 있는 걸 생각해 보시게 되면, 종로경찰서에서 구내식당을 할수 있도록 사용 허가를 해주는데, 이게 바로 주체가 객체한테 허가라는 급부를 해주는 거죠. 주된 급부. 그러면서 종각파출소 증축을 시켜라라고 조건을 붙이죠. 부관입니다. 부관. 이것은 객체 쪽에서 주체 쪽으로 주는 반대 급부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익적이에요. 수익적, 허가와 같은 수익적 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그것이 아니라 처분 목적과 처분 내용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침입적 처분을 할 때의 상황이고, 이게 바로 복수면허 취소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처분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원인적 관련성이 깨지냐 안 깨지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승합차를 음주운전했다는 점잘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기준을 잘 세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음주운전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음주운전해서 면허 취소하는 게그 처분의 목적이 음주운전한 사람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음주운전한 차량을 음주운전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인가, 음주운전했다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과연 그 처분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뀝니다. 만약 위로 봐버리게 되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면허를 다 취소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 그것이 원인적, 실체적 관련성에 오히려 부합합니다. 그런데 밑에 음주운전 차량을 음주운전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라 할지라도, 예, 그것을 전부 취소해야 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사람인가 차량인가에 따라, 처분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이것을 그 프로세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세 개의 면허를 갑이라는 사람이 한 번에 딴게 아니죠. 그쵸? 예, 각각 취득하게 됩니다. 운전면허는 비록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 취득하기 때문에, 반대로 취소할 때도 원칙적으로 각각 취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우선 기본 베이스입니다. 기본 전제가 깔리고, 다만 이제 여기서 특수 상황 여기다 조미료를 한번 뿌립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복수면허를. 그래서 이와 같은 일신전속적인 특징을 거기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원칙은 각각 취소하는 것인데, 취소할 때도, 그러나 예외적으로 예, 복수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복수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예, 전부 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범위 내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가 바로 여기서 걸리는 겁니다. 여기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칙은 각각 취소입니다. 거기다가 일신전속이라는 성격을 위에다가 이 변수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일신전속이라는 변수, 이 성격을 어디까지 적용시킬 것인가 문제인데, 만약 사람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적용을, 전면적 적용을 시키게 되고, 차량으로 보게 되면 제한적 적용을 시키게 되는데,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 제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되는데, 그게 바로 부당결부금전칙의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음주운전한 차량 운전금지라는 걸 주의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면허별로 예,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과연 무엇인가 기준을 보러 가는데요. 별표 18에 따르면 면허별 운전 가능 차량이 나오고, 이에 따르게 되면 일종 보통은 승합 운전 가능하고요. 그럼 이걸 취소해도 위법이 아니죠. 2종 소형은 승합 운전이 안 되고요. 그럼 이걸 취소하면 제한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당결부 위반으로 위법이 되고요. 일종 대형은 승합 자동차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취소하더라도 부당결부 위반이 아니어서 위법이 아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제한 범위를 잡는 겁니다. 일신전속의 제한 범위.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원칙은 뭐다? 각각 취소다. 각각 취소다. 그다음 예외는 예, 복수 면허의 복수 취소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여 이와 같은 예외, 일신 전속적 성격의 예외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부당결부금지원, 즉 눈이 별표 18로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의와 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가 헌법 37조 2항인데요. 비례원칙 뒤에서도 또 등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차이를 보는 거냐면, 옆에 써놓으시고 37조 2항에 보시게 되면 필요한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필요한 경우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문제인데요. 이 필요한 경우를 필요한 사안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당결부금지원칙 근거가 되고요. 필요한 경우를 필요한 정도, 즉 가장 덜 침입적 방법을 말하는 거죠. 필요한 정도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건 비례원칙의 근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를 필요한 사안으로 볼까, 필요한 정도로 볼까에 따라서 37조 2항은 부당결부의 근거가 될 수도 있고 헌법상 비례원칙의 헌법상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적용요건에 보시게 되면 지금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고요. 이 사안의 경우는 별표 18에 따라서 판단을 할 건데 여기는 뭐예요? 최종적 결론을 안 내려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에서 얘기한 실권의 법리, 신뢰보원칙, 그리고 뒤에서 얘기하게 될 비례원칙은 각각의 면허에 있어서 공통적 결론을 내오게 되기 때문에 바로 결론을 내려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당결부 이 문제는 면허마다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뒤에서 처리할 것이므로 지금은 최종 결론을 유보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이 상태에서 20페이지 가시면 비례원칙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점은 이 비례원칙은 재량행위에서만 논의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별표 28을 행정규칙으로 볼 때만 가능한 논의라는 거, 이 점 잘 주의하시고 얘 때문에 앞에서 별표 28 검토를 했던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동그라미 1, 2, 3이 등장을 합니다. 간청, 그 다음에 딱 한 잔의 술, 추위,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이종 소형 면허를 이렇게 하게 되면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해서 세 가지를 그대로 끌고 왔고요. 끌고 왔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종 소형 면허 밑줄 거시기 바랍니다. 이종 소형 면허, 특히 이쪽이 비례원칙 문제가 생기죠. 이종 소형 면허로 이륜자동차 배달 서비스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거는 취소가 돼도 비례원칙의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지만 이종 소형 면허까지 취소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히 문제된다는 걸 주의하시고 다음 뒷부분에 법규 명령으로 보면 문제없다. 왜? 기속행위 되니까요. 이젠 아주 익숙하시고요. 그 다음 비례원칙 37조 2항 또 등장하고 있고요. 이거는 필요한 경우를 필요한 정도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직무조치였다면, 경직법상 직무조치면 일반 행정법 원칙으로서 비례원칙이 아니라 경찰법상 일반 원칙으로서 경찰 비례원칙 논의를 해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고 그때는 근거가 경직법 1조 2항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적필상 등장을 하고 있고요. 적합한 수단인지를 보고 그 다음 맞다면 또한 그 안에서 이것이 필요한 수단인지를 보고 이것이 맞다면 다시 그 다음에 상당한 수단인지를 보는 단계적 구조를 간다고 했고요. 이 판례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대로 일반 예방적 측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행정규칙으로 본다 하더라도 비례원칙 위반이 성립이 안 되고요. 법규 명령으로 보면 비례원칙 적용이 안 되니까 위반도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행정규칙으로 보든 법규 명령으로 보든 그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결론은 동일하고 비례원칙 위반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공통적으로 세 개 모두 실권 신뢰 비례는 문제가 없고
부당결부 논의를 했는데 그 부당결부 논의 쪽에서 이 이종 소형 면허를 취소하는 것만큼은 저 별표 18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원인적 관련성이 깨지기 때문에 결국 부당결부 위반으로 재량의 하자가 인정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문제의 특수성상 설문 1, 2, 3이 사실상 같은 질문을 하면서 서로 상황만 면허 내용만 바꾸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공통적인 논의를 앞으로 쫙 당겨다 한 다음에 뒤쪽에서 이렇게 사안 해결하고 각각 두세 줄로 결론만 땡기고 결론만 땡기고 결론만 땡기는 이런 식의 답안도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점, 요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사례 2번을 공부한 마무리, 매듭이 완성이 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쌍한 귀하자 복수면허 취소 사건 사례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례 3번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